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들면 즐거운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의 작가 전윤정입니다. 저는 출발 모닝와이드, 한밤의 TV연애 같은 TV 프로그램 작가 생활을 했고요. 결혼, 육아 때문에 일을 잠시 그만뒀었는데요. 40대 후반에 다시 글을 쓰게 돼서 중년에 관한 글을 모아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또 오마이뉴스 같은 매체에 글과 서평, 에세이 등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방송 작가 일을 하시다가 작가가 되신 거잖아요. 네. 어떠세요? 좀 글을 쓰는 거라든지 이런 게좀 차이가 있나요? 그럼 있죠. 네. 방송 작가는 영상에 글을 입히는 작업이고요. 에세이는 온전히 글로만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방송 작가니까 글잘 쓰는 거 아, 당연한 거 그쵸. 아니야? 이렇게 네, 그쵸. 얘기하지만 전혀 다른 당뇨입니다. 이번 책을 쓰시게 된뭐 특별한 계기가 뭐 이런 거 있으셨나요? 이제 나이가 앞자리가 바뀌면 네. 30, 40 이렇게 바뀌다 보면 사람이 마음에 그런 압박도 있고 네. 좀 생각도 많아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50을 앞두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심경을 좀 글로 써보자 싶어서 글을 쓰려고 했는데 이제 일단 나이 들면 관한 책을 조금 살펴봤어요. 50에 관한 책들을. 그랬더니 기존의 책들은 자기계발서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50이 되기 전에 뭘 해라, 또 50이 돼선 이런 일을 하지 마라 그러는데 네. 저는 나이 드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 나이 드는 게 그렇게 불안한 일일까? 그런 네.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다. 제가 나이가 들어야만 또 느끼게 되는 기쁨이나 또 나이가 들어야만 알수 있는 그런 삶의 깊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글로 써서 괜찮다. 나이 드는 것도 괜찮고, 나이 들어도 즐거운 일이 충분히 네.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이제 20, 30, 40, 다 살아봤지만 50이 제일 좋더라, 뭐 이런 건가요? 그 나름대로마다 의미가 있더라. 예, 20은 20대로 좋고, 30은 30대로 좋고, 그러니까 50도? 50대, 50만에 또 기쁨과 또 그런 것들이 있더라.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앞자리가 좀 바뀔 때 네. 뭔가 되게 의미 부여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작가님은 좀 20, 30, 40, 50을 봤을 때좀 크게 의미가 다가왔던 나이가 있으셨나요? 아무래도 네. 어렸을 때더 그랬던 것 같아요. 20대에서 30대 넘어갈 때는 네. 무슨 큰일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뭐, 서른 잔치는 끝났다, 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30세 막 이런 거 네.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막상 30대가 되니까 또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더라고요. 마음도 편안해지고, 또 어떤 면에서는 결혼과 육아 때문에 좀 정신없게 보낸 것도 있었지만, 네. 그 30대만에 또 여유가 있고 40대는 또 40대대로 애들이 커가면서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되니까요. 네. 그 50을 좀 뭔가 키워드를 뽑아보자면 어떤 나이인가요? 삶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는 나이? 예. 조금. 네. 그 이제 책 표지에 영어로 이제 써 있는데 제가 영어는 잘 못하니까 이제 번역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아하게 나만의 스타일로 나이 들기라는 이제 부제가 달려 있잖아요. 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 우아하게 나이 들기라는 게꼭뭐 고상하거나 오매하거나 어떤 럭셔리하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 나만의 분위기를 지켜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좀 유연하게, 그렇지만 중심은 좀 단단하게 마음을 먹는 중년이라면 매력적인 나이 들미 아닐까 해서 그런 영어 부제를 붙여봤습니다. 그책 표지에 이제 꽃 그림이 하나 있잖아요. 네. 저는 이게 그냥 출판사에서 그냥 넣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뭐 출판사와 얘기가 된 거긴 하지만요. 네. 제가 꽃그림을 또 정하게 된 것은 어떤 좀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미국에서 꽃집을 하는 제 친구가 있는데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너는 그렇게 옛날 예쁜 꽃을 다루니까 네. 너무 좋겠다. 그렇지만 또 꽃이 시들고 또 죽기도 하고 그럴 텐데 네. 그럴 때는 너무 힘들지 않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 아름다울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와.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꽃꽂이를 했었는데요. 저는 꽃이 시드는 모습이 싫어가지고 꽃꽂이를 그만뒀거든요. 그런데 아, 그렇게 다르게 볼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꽃이 지는 과정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나이 드는 과정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 중년이 꽃이 조금 꽃이 시드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그걸 슬퍼만 할 게 아니라 꽃이 꽃잎을 떨구듯이 우리도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고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나에게 집중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표지에 좀 그런 의미를 담아봤습니다. 그 이게 꽃을 좀 확대시켜 보면 우리가 이제 죽음이 있어서 또 삶이 좀 더 아름답고 그렇죠. 소중하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야, 아 근데 꽃은 젊은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하시다니 대단하시네요. 아니 그 꽃은 이제 꽃도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 꽃이 좀 들어간 뭐 이유 같은 것도 있나요? 선택된 이유? 아 이게 작약인데요. 네네. 작약은 사실 좀 꽃 중에 여왕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꽃이기도 하고 그런 작약의 아름다움 그 작약이 확 피었다가 그런 모습들이 누구에게나 또 그런 아름다운 시절이 있으니까 네네. 그런 시절을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 이번 책은 이제 제가 그 50이라는 걸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좀 중년의 변화를 다룬 책이니까 이제 중년이 되시니까 좀 어떤 게 가장 많이 달라지나요? 아 일단 몸에 노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그 노안도 오고요. 네. 또 갱년기도 오고 또 저는 50이 딱 되니까 오른쪽 어깨에 50견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 왜 이 병이 50견인지 알겠더라고요. 아, 50이 와서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일단 그런 몸의 노화들이 슬퍼지고요. 또 심리적으로는 어떤 허탈감, 우울감도 오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해놓은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중년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을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이제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독립을 하게 되고 그랬을 때 느끼는 그런 우울감, 허탈감 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아이, 자녀분들 다 출가를 한 건가요? 그렇진 않지만 이제 성인 지금 다 둘 다 대학생인데요. 네네. 아무래도 심리적으로는 독립했다고 봐야겠죠. 성인이니까요. 그 이제 작가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저자 소개에도 써 있지만 이제 육아 때문에 이제 직장 경력 단절이 생기셨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고 직장을 그만두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은 다 쏟아붓고 나니까 이제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아이들은 다 독립해서 알아서 살고 있고 이런 상황이 이제 빈둔지 증후군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떠세요? 근데 이 빈둔지 증후군이 막상 이제 저는 사실 감이 없잖아요 그런 거에 그렇죠, 아직 신문에 그냥 보이니까 보니까 작가님 그 실제로 그런 걸 빈둥지 오니까 어때요 마음이 좀? 아 그래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그런 허탈감이 굉장히 심할 것 같고 되게 속상할 것 같고 그랬었는데 막상 그 나이가 되니까 그 빈둥지가 그냥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새로운 곳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게 글쓰기였는데요. 글을 쓰다 보니까 새로운 관심사들도 많아지고 또 글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또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 내가 뭘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글쓰기 말고도 뭐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고 그쵸. 뭐 단쾌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작가님 그 꽃꽂이 말씀하셨지만 꽃꽂이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왜 글쓰기였어요? 아무래도 배운 도둑질이라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글쓰기를 시작한 건 사실 제가 뭐 작가가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를 먹으면서 제가 변한 심경이나 또 그때 또 고민 같은 것들을 글로 좀 풀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글쓰기로 갔고 또 글쓰기를 하면서 새로운 만남들을 통해서 제가 그 제 안에 그 좀 가정 안에 있던 그렇게 갇혀 있던 좀 좁은 시야에서 좀 넓어지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글쓰기로 심화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글쓰기를 해야겠다 하면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내 다이어리 적을 수도 있고 그냥 내 일기장을 적을 수도 있고 뭐 딴 데다 적을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 글쓰기를 그럼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저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방송 글쓰기와 또 그냥 에세이는 굉장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막상 쓰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글쓰기에 관한 책도 찾아보고 또 글쓰기에 대한 수업도 들어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글을 조금
공론화시키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네.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라는 네. 그 시민기자로 글을 올릴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글을 내보니까 그게 기사화되고 와. 그러고 나니까 또 이제 반응이 오고 네. 원고료도 생기고 네. 그러니까 이제 보람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또 다시 글을 쓰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글이 모이니까 아, 이 글을 그냥 흩어지지 않게 좀 책으로 좀 묶어보고 싶다 이런 욕심까지 생겼어요. 그럼 연재했던 그 글 중에서 좀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글? 반응이 좋았던 글 어떤 글이 있었을까요? 그 지금 제 책과 제일 비슷한 주제였던 것 같아요. 나이 들어도 네.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네. 그 안에서 충분히 즐겁게 살 수 네. 있다 네. 그런 글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아, 그걸 또 직접 보여주신 분이니까 아, 네. 작가님께서 그 책에서 이제 사람 사이에 적당한 안전거리를 두고 내 속도로 살아야겠다 네. 이런 이제 생각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 제가 그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운전을 해서 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 전에 좀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네. 운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싫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번에는 좀 천천히 가보자. 막 차선 변경하지 말고 천천히 2차선으로 따라가 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천천히 갔습니다. 그래서 네. 앞차와 딱 안전거리를 두고 갔거든요. 근데 마침 또 제 뒤에 딱 저만큼 안전거리를 두고 오는 차가 하나 있어가지고 마음이 좀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정, 물론 늦지 않게 적정 속도로 네. 쭉 달렸더니 내비게이션이 예상한 속도랑 5분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아, 진짜요? 네, 저는 굉장히 늦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삶도 그렇지 않나. 내가 다른 차를 추월하겠다고 막 속도를 내거나 네. 또 다른 차가 나를 추월할까 봐 막 네. 속도를 내거나 이런 거는 내 삶이 아니지 않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남한테 있는 거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아, 이렇게 내 기준으로 내 속도로 또 내 리듬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닌가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속도와 리듬으로 네. 살아간다면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프롤로그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아니 그때 보통 그냥 생각을 제가 해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0대 때는 이제 입시라는 걸 그렇죠. 막 남과 경쟁하면 가는 거잖아요. 20대 때는 이제 취업. 그렇죠. 30대 때는 결혼.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럼 50대는 뭐 경쟁을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게 있나요? 있죠. 그거야 뭐 경제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오히려 더 민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이 있냐 없냐, 네. 뭐 집이 한 채냐 두 채냐부터 시작해서 또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네. 직급 같은 것도 뭐 임원이 됐냐 안 됐냐 네.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눈에 보이는 비교 상대죠. 그럼 작가님께서는 그 자신의 속도를 어떻게 찾으셨어요? 그 마음의 속도와 네. 몸의 속도를 보고 그 균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몸은 아무래도 노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네. 마음은 그렇게 내가 아직도 20대 같고 30대 같잖아요. 네. 그런데 그 마음 그 균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SNS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책 홍보하는 게 네. SNS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었는데요. 저는 젊은 작가들처럼 이렇게 업데이트를 계속 한다거나 뭐 팔로워 수를 공격적으로 늘린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부담이 됐지만 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니까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또 그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몸의 속도와 마음의 속도의 어떤 그런 균형점을 찾는다면 그렇게 힘들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라고 부르나요? 네네. 재단에서 활동 중이시잖아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이제 50세 이상인 분들만 네. 활동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네. 작가님과 함께 일을 하거나 같이 계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까지 쌓았던 경력을 이용해서 또 다른 사업을 꾀하시는 네. 분들도 많고 네, 보면은 아 저게 사업이 될까 싶었는데 네. 진짜 꾸준히 그걸 밀고 나가시는 걸 보면서 네. 또 많이 배웁니다. 그럼 이제 그분들을 보면은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50대 60대가 완전히 갈린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나는 이제 그냥 편안히 살겠다라는 분이 있고 정말 끝없이 도전하고 열정 있게 네. 사시는 분도 있어요. 네. 저는 뭐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고 네. 각자의 뭐 색깔이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작가님 동료분들 이런 걸 보면서 작가님이 드는 생각 이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집에 있는 게
집에서 편안히 있는 돈 가지고 사는 게 제일 편안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네.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삶의 기쁨이 없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분들은 계속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네. 또 새로운 분들과 계속 만나고 이러면서 굉장히 활기차신 그런 기운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일들이 꼭 네. 결과물이 나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우고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동료분들은 주로 이제 뭐 강의를 하시거나 저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가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네. 드론 같은 드론, 네. 네, 그런 같은 거 교육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애견 사업 같은 네. 거를 해서 그런 것들을 꾀하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한 요리에 다양한.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또 어떤 분들은 그 사진을 무료로 찍어주시는 봉사를 하다가 네네. 그거를 이제 사업화하시고 네. 그런 분들도 봤어요. 와, 아, 정말 다양한 분들이 다 계시네요. 네. 그럼 그분들과 이야기하면 보통 어떤 얘기들을 나누세요? 저는 이제 글을 쓰기 때문에 네. 네. 그분들은 이제 사단법인화를 한다거나 뭐 이제 사업을 다각화한다거나 네. 또 이제 어떤 그런 공모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주워 듣습니다. 확실히 그 50% 재단에서 뭐 활동하시면은 작가님 어째 글 쓰면 사실 혼자 하는 거잖아요. 네네. 뭐 도움이 되나요? 아 그럼요. 저는 또 가정주부다 보니까 네. 혼자 이렇게 집중해서 글을 쓰는 공간이 참 필요했는데 아 다행히 50플러스 사무실에 합격을 네. 해가지고 네. 저만의 그런 책상이 있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저한테 의미가 있고. 네. 네. 저한테는 귀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잠깐이지만 네. 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네. 참 좋습니다. 작가님 책에서 이제 취미로 발레를 하는 할머니로 늙고 싶다. 네. 아니 근데 아직 손주 없으신 거 아니에요? 아, 네네. 네. 어떻게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신 건가요? 아, 네. 그 취미로 발레를 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런 소망을 제가 이제 글에 적었는데요. 네. 일단 발레를 하는 할머니가 된다는 건 몸이 건강하다는 그쵸, 의미니까 그렇게 네. 건강하게 늙고 싶다는 소망이 있고 그 속에는 사실 나이가 몇 살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런 네. 소망을 잃지 말자 그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제가 취미 발레를 하게 된 것은 굉장히 우연한 기회였는데요. 네.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 이제 발레학원에서 발레를 하면 엄마들은 네. 그 큰 창문 밖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애들이 하는 거를. 네. 그런데 어느 날 원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아, 왜 이렇게 보고만 있냐. 엄마들도 직접 들어와서 발레를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 엄마들이 아우 우리가 어떻게 해 막 이랬는데 막상 엄마 반이 생기니까 네. 너무 열심히 하고 다들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그때 느낀 것이 제가 30대 초반이었는데 30대 중반 좀 됐었는데 아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구나 네. 그런 인식의 전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럼 지금은 이제 아직은 안 하시는 거죠? 아니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네. 못 네.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지난 주부터 저는 훌라 댄스를 시작했습니다. 와. 아 열정이 넘치시고 네. 정말 이것도 뭐. 네. 하다가 말면 못하면 말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와. 아 그럼 그 성인반에서 지금 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요즘은 취미가 네. 굉장히 대중화돼가지고 네네. 성인반도 많고 네. 네네 젊은 사람부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꾸준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정말요? 네네. 와, 아 저는 뭐 사실 발레 학원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요즘은 남자분들도. 네, 아, 하더라고요. 제 친구도 하거든요. 그죠. 제 친구도 하거든요. 네. 매력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 이제 주변에 뭐 중년에 취미로 악기를 새로 배운다거나 뭐 언어를 배우시는 분들이 많나요? 아, 제 주위에는 네. 피아노를 그렇게 배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했다가 다시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어렸을 때 못 배웠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고 싶었다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 피아노를 연습도 엄청 열심히 하고 뭐 인터넷으로 레슨을 받거나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그 아티스트 웨이로 유명한 줄리아 카메론 네. 작가도 60대에 피아노를 처음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는 시작할 수 없어. 시작하기엔 너무 나이가 많아. 이런 사람들은 사실
나는 초보자가 되기 싫어. 그런 거랑 같은 마음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나이 들어서 초보자가 되는 것은 참 용기가 필요한 일 같아요. 그 초보자가 되는 그 미숙함? 그런 것들이 참 창피하고 그런데 네네. 나이가 들면 더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또 중년 세대들은 무엇을 이루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나이니까 오히려 배움의 여유가 있다고 할까? 그런 것들이 또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 새로운 걸 배워봐라 권유를 받거나 뭐 한번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아, 나는 나이도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뭐 신체적 능력도 좀 많이 저하됐고 이제 감각도 없고 기억력도 나빠서 못 배운다 이러신 분들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50대 때 새로운 것을 배우면 네. 뇌에 좋다고 해요. 그래서 뇌 자극이 가니까 네. 학습 그런 뇌 노화도 늦춰지고 또 기억력도 오히려 향상하는 네. 그럴 수도 있다고 해요. 그걸 뇌 과소성이라고 한다고 네. 하는데요. 뇌는 새로운 경험을 할수록 계속 발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아노나 악기 같은 걸 하면 자꾸 손가락을 쓰고 그러니까 네. 미세 운동을 통해서 혈액순환도 잘 되고 어떤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으로는 한계가 있겠죠. 네. 막 피아니스트처럼 막 그렇게 치지는 못하겠지만 오히려 즐기기 때문에 더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음악적 감성이나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풍부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보통 이제 뭐 배우기로 하더라도 아 내가 이거 뭐 이거는 뭐 사실 나이 든 거 상관없긴 한데 중대 포기하는 거 네. 그만두는 게 또 들어와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끈기, 성실 이런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네. 오히려 배우기도 전에 그런 거에 겁먹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꾸준히 좀 못하면 어때? 배우다 마는 것도 다 도움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좀 다가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찾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꽃꽂이를 하다가 그만뒀다고 그랬는데 제가 꽃을 사거나 또 꽃 선물을 받을 때 꽃에 꽂을 때 전혀 모르는 것과는 좀 다르거든요. 네. 제가 그래도. 네. 또 제가 바느질이나 퀼트 같은 것도 이제 또 주위 엄마들이 할 때 조금 따라서 해봤는데 참 저는 좀 소질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또 제가 집에서 뭔가를 수선하고 이럴 때는 그때 배운 바느질 스티치나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또 이런 것들이 다 글쓰기에도 또 도움이 돼요. 네. 어떤 것을 비유하거나 이럴 때 전혀 모르는 것과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 이런 생각으로 뭔가 배우고 싶다면 일단 네. 도전해보시고 네. 그 길이 아니다 싶으면 바로 발길을 돌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또 큰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솔길도 많고 또 그런 오솔길을 다니다 보면 네. 또 연결이 되는 면들도 있더라고요. 작가님 앞으로 좀 배워보고 싶은 게 더 있으신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훌라가 사실은 저희 버킷리스트였어요. 이제 하셨군요, 이제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하와이에 가서 훌라를 배우고 싶다 이게 네. 버킷리스트였는데 꼭 하와이에 가서 배울 일은 없잖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에 처음 훌라 댄스 수업에 등록을 하고 배우는데 재밌더라고요. 아 근데 그거는 훌라를 하실 때는 그 두려움 없었어요? 두렵죠. 그 다음에 가서는 네. 또 먼저 배우신 분들은 또 굉장히 그 내 네, 잘하는 거 보면 네. 저는 뻣뻣하게 막 네. 겨우 스텝도 겨우 발도 겨우 하는데 막 손이랑 다리랑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네. 부럽고 네. 또 몸도 젊은 분들은 예쁜 옷을 입고 하니까 더 예뻐 네. 보이고 그러는데요. 네. 그래도 뭐 언젠가 나도 저렇게 출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또 뭐 어떤 목표도 생기니까 삶의 활력도 생기고 좋습니다. 잠깐 SNS를 하시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하고 계신가요? 인스타그램 주로 하는데요. 인스타그램 어디서 배우셨어요? 인스타그램은 그냥 자연스럽게 한 것 같아요. 그때 스마트폰을 하면서 네네네. 그래도 아직 모르는 기능도 많아요. 네, 아, 그렇죠. 그 뭐 라이브 네, 그런 것도 네. 모르고 그 라이브 스토리 네, 이렇게 네. 앞에 뜨는 거 그것도 저도 네.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저는 그 작가님 책에서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되게 좀 긴가민가 했거든요. 아, 네. 아, 이게 커피를 안 먹어서 생겼다는 건지 물론 의도하고 쓰신 거겠지만 네. 그 이제 카페인 여기서 이제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아네 카카오 스토리 네 카카오 페이스북, 스토리 인스타그램 이 네. 앞자를 따면 카페인이 되거든요. 네, 이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SNS라고 하는데요. 네.
그 SNS 상에서 좋아요, 하트, 댓글 이런 게 많을 때는 막 기분이 좋다가 네. 또 어느 정도 숫자가 안 나오면 우울감을 느끼는 것을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처음에는 누가 하나만 눌러줘도 너무 그쵸. 기분이 좋다가 그 다음에 10개가 되고 20개가 되고 30개가 됐다가 또 뭐 30개가 안 되는 게 나오면 우울해지고 이런 것들을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심리학에서 쾌락 적응 현상이라고 한다고 해요. 네네. 어떤 기쁘고 즐거운 일도 그 어느 정도의 수준에 만족하면 더 자극적인 쾌락을 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우울감을 느끼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그 뭐 SNS에 대해서 제가 뭐 해보라고 권유를 한다거나 하면은 뭐 저희 부모님도 그렇지만 네. 해서 뭐해? 아, 네. 이런 반응이 가장 많거든요. 작가님은 근데 어떤 뭔가 생각으로 어떤 뭐 뭘 기대하고 네. SNS 활동을 하세요? 아, 맨 처음에 뭐 페이스북 같은 네. 경우에는 친구들이랑 다시 연결되는 게 기쁘고 네. 또 제 친구들 중에는 외국에 있는 친구들도 많아서 그런 네. 친구들과 이제 내 실생활을 이렇게 나누고 이런 소통의 기쁨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아, 그 친구들과 연락을 하기 위해서 처음 그럼 페이스북을 하셨겠네요, 처음에? 처음에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인스타로 네네. 하셨군요. 네. 그럼 작가님도 이 카페 우울증에 빠지신 적이 있으신 건가요? 아, 네. 저도 물론 경험했습니다. 네. 네, 애들이 조금 어렸을 때였는데요. 네. 그때 인스타그램 들어가니까 이렇게 음식으로 예쁜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올리는 그런 외국 분들의 인스타그램을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토토로나 뭐 스누피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음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올렸는데 와. 그랬더니 주위의 엄마들이 너무 예쁘다. 이런 거 어떻게 먹어? 뭐 이런 엄마 이런 거 먹는 애들은 정말 좋겠다. 그래서 네. 책으로 내봐. 막 이런 반응을 들으니까 어깨가 으쓱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위를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왕 먹는 음식을 예쁘게 만들었다면 이게 점점 보기에만 좋은 음식을 만들게 되는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네, 네. 또 게다가 전에 한번 이제 몸을 올렸는데 네. 좋아요 숫자가 이렇게 쭉쭉쭉쭉 안 올라가니까 이거 좀 별론가 싶어서 삭제를 했어요. 네. 그리고 저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내가 왜 그러지? 싶으면서 내가 너무 다른 사람 반응에 민감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네네네. 정말 내 생활을 기록하고 네. 남의 반응에 연연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진정 맨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들과 소통하고 또 그런 데 더 중점을 둘 수 있어서 네, 지금은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 좋아요나 뭐 댓글 이런 거에 뭐 전혀 이제 신경 안 쓰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제가 무슨 해탈을 한 경제가 네.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도 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그 독서 모임도 하신다고? 네. 네. 굳이 2주에 한 번씩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도 네.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네. 글쓰기 수업을 들었는데요. 은유 작가의 감흥의 글쓰기라는 수업이었는데 네. 그 수업에서 저는 이렇게 글을 써가면 빨간 펜으로 선생님이 네. 막 문장 부호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체크해 주시는 글쓰기 수업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책을 읽고 내 생각을 나누고 그런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과 또 다양한 일을 하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가치관도 많이 바뀌고 네. 또 고정관념도 많이 깨지고 제 시야도 많이 확장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거기서 함께 공부하던 학인들 15명 네. 정도 후속 모임을 하면서 계속 글도 쓰고 책도 같이 읽고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글쓰기 수업은 이제 끝났고 네. 이제 그 기수들끼리 모여서 이제 네. 계속 활동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럼 그렇게 독서 모임을 2주에 한 번씩 하시면은 어떤 걸 좀 많이 도움 받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제 안에 있는 것들이 많이 깨지는 경험, 그 책은 도끼다라고 말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게 제일 큰데요. 네. 토론을 하면 내가 이제 그냥 지나쳤던 부분들 네. 또 내가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다른
학인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 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또 아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고요. 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제 생각이 책을 읽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걸 또 말로 하려면 네. 어느 정도 내 생각이 정리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정리해서 말로 하게 되면 기억도 오래 남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제 책에서 이제 고독할 수는 있어도 고립되지는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고독과 고립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 네, 그 니체가 네. 사람은 고독 속에서만 무르익을 수 있다 아,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혼자만의 시간 또 혼자 깊이 침잠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어떤 것을 읽고 나서 깊이 혼자 생각하는 시간도 필요한데. 네. 또 그렇게 혼자서만 하다 보면 이렇게 그게 고립이겠죠. 혼자서만 하다 보면 자기 편견에 빠지기도 쉬운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고독할 수는 있지만 네. 아까 제가 독서 모임을 예를 든 것처럼 또 그렇게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내 생각을 확장시키고 그러는 것들이 네. 소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글을 쓰기를 좋아해서 네. 혼자 쓴다면 일기 쓰면 되겠죠. 그쵸. 그렇지만 같이 글을 쓰고 제가 또 글을 공론화하고 또 이거를 책으로 만들고 이런 거는 또 다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고독할 수 있지만 고독 속에서 글은 나올 수 있지만 네네. 고립되지는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그 인간관계가 협소해진 걸 좀 느끼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저야 그래도 뭐 지금 뭐 인터뷰를 하니까 많이 만나긴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50대 60대 분들은 직장도 퇴직하고 나면은 새로운 사람 만날 길이 아, 네. 거의 없어지잖아요. 네네. 주로 어떻게 좀 만나나요? 좀. 아 그러게요. 네.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네. 이런 독서 모임을 굉장히 추천하는데요. 요즘은 도서관에도 있고 또 그 독립책방들 같은 데서도 독서 모임이 굉장히 많아요. 글 모임도 많고. 근데 책 이야기나 글 이야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면 내밀한 소통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오래된 친구들보다도 더 속 얘기를 하는 그런 때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50대 중년, 50대, 60대 중년 분들에게 꼭 그 독서 모임을 추천하고 싶고요. 저희 80대이신 저희 친정 어머니도 네네. 얼마 전에 도서관에서 시니어 독서 모임이 있어서 참석을 네. 하셨는데 그분들하고 단톡방을 만들어서 와. 너무 친밀하게 지내세요. 네. 그걸 보면 아, 책으로 모인 사람들이라서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책 모임이나 글 네. 모임 적극 추천합니다. 아, 네. 그 이제 책에서 여자는 55세부터 행복해진다고. 네. 네, 이건 작가님 경험에서 비롯된 건가 아니면? 아, 네. 2014년 네.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예요. 그래서 네. 저희 책 중에서 이게 가장 좋았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여성 독자분들 중에서는 네. 기대된다 그러시는데 그 55세를 기점으로 해서 행복해진다는 것은 나이가 들면 그냥 무조건 행복해진다는 게 아니라 이 조사 결과를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는 사람들이 네.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거였는데요. 이거는 저도 나이 들수록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나이쯤 되면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면 네. 인생이 참 계획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그러면 뭐 미래에 중점을 둘 게 아니라 현재에 집중하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하루하루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자 그런 네.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작은 일에 감사하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 작가님은 아직 55세가 되셨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아. 그래서 기대 네. 중입니다. 그 작가님 이제 그 방송 작가로 활발하게 활동하실 때랑 이제 아이를 키우실 때랑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빈둥지 이런 네. 상태에서 좀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달라지셨나요? 저는 나이 들수록 나이 들어서 네. 얻은 지혜가 있다면 삶이 양면성이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굉장히 나에게 좋은 일이었는데 네. 이게 좀 안 좋은 일로 변할 수도 있고 또 지금 당장 나한테 슬픈 일이고 안 좋은 일이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그것들이 기반이 돼서 또 좋은 일을 낳는 경우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아, 삶은 참 양면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행복과 불행은 같은 썰매를 타고 온다는 러시아 속담을 가장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작가님은 이제 인생의 먼저 산 선배님으로서 네. 인생의 행복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생의 행복. 네. 매일매일 즐거움을 찾아가는 거 아닐까요? 찾아가는 거. 네, 찾아가는 거. 작가님 그게 훌라댄스인가요?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제 책 제목이 나이가 들면 즐거운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정말 없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 네. 제가 말하는 즐거움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막 박장대소하거나 익사이팅하거나 이런 그렇게 흥미진진한 일들이 매일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바라볼 때 그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좋은 면이 있을 거야 라고 바라보면 그게 즐거운 일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제 경우를 또 되돌아보면 네. 이 나이가 됐는데 새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까 싶었는데 글쓰기를 하면서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이러면서 네. 새 친구들을 사귈 수도 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40 네, 초반에 일본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는데 네. 마침 이웃에 일본 분이 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일본인 친구와 친구가 되면서 또 국경을 초월한 어떤 그렇게 마음이 맞는 부분이 있을 때 너무 기분도 좋고 또 차이점을 느끼면 또 그 부분에서 배우는 것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삶은 나이 곳곳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선물을 숨겨놓았으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보물찾기 하듯이 인생의 남은 반년을 열심히 또 즐겁게 살자 그렇게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작가님 책을 이제 읽어보실 분들 위해서 좀 이 책은 이렇게 읽어봤으면 좋겠다 혹시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가이드 같은 거? 아, 뭐 저야 이 중년의 희로애락을 닮은 거니까요. 네. 그 아직 50세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50이 넘어도 즐거운 일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네. 희망을 가지게 읽으셨으면 좋겠고 저희 또래는 또 제가 느꼈던 일들을 적다 보니까 네. 그 20대, 30대 같이 걸어온 것들에 대해서 또 공감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읽으면서 기분 좋아지는 책, 읽으면 마음이 따뜻한 책 그렇게 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참 따뜻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제 나이 들면 즐거운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의 저자 전윤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네, 영상 많이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